자, 여기는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토양을 만들고 있는 자리죠. 아, 그동안 수많은 비가 와서 늦은 가을 장마 그리고 14호 태풍 찬투 비가 엄청 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름기도 식혀나고 미생물에게도 피해가 있으니까 일단 덮었죠. 이제 날씨가 화창하게 개여서 이제 이걸 벗겨내고 조금 더 말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눌려놓았던 벽돌을 다 드러냈습니다. 일단 한번 걷어볼까요? 물이 저기 고여 있는 물이 가급적 밭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로로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물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물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푹신푹신하죠. 안 그러면 물에 다젖었을 건데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발이 쑥쑥 들어갑니다. 이런 데는 막 마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주 이 속에는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 미생물들이 지금 넣어놓은 이 퇴비를 멋지게 분해하면서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있죠. 아직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이제 천막을 벗겨내고 여기 미생물을 더 투입시킬 겁니다. 다름 아닌 깻묵 액비, 음식물 액비, 이런 걸더 넣어주면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확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뭔지 아시죠?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제 액비통입니다. 자, 이 액비는 깻묵 액비. 깻묵을 이제 모자라서 좀 보충시켰더니 위로 많이 떠올랐죠. 이걸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섞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물을 모기장 그물이죠. 이걸 뒤집어 씌워서 그래 퍼내면 또 깻묵은 남아있고 액비만 깨끗이 걸러집니다. 요게 이제 그 6대짜리 물조리인데 깻묵 액비 6대를 넣고 또 음식물 액비를 6대. 이걸 주는 목적은 여기 들어있는 질소인산 칼륨의 거름기도 추가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미생물을 투입하는 겁니다. 물론 땅 속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추가로 이걸 미생물들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활성도가 올라가니까 토양이 더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마늘 심을 밭인데 이렇게 또 미생물을 투입을 해 놓으면 토양을 만드는데 또 이 미생물들이 일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양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것은 흙과 미생물이 짓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는 흙과 미생물이 짓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미생물을 많이 투입시키면 농사는 잘 됩니다. 이 파리들이 호시텀텀 노리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빠르게 그 적을 해야 됩니다. 이 음식물 액비 허옇게
예, 곰팡이 같은 게 썰어 있죠. 이 액비는 이제 이렇게 예, 자주 젖을 주고요. 지금 이 호시탐탐 놀이 샀잖아. 왜냐하면 얘네들이 알 깔라고. 그래서 이 뚜껑을 열 때는 항상 그 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파리들이 알을 깔아버리면 구데기가 생기거든. 그래서 많은 그 댓글에 보면은 구데기 생겼다고 쓰느냐 못 쓰느냐 했었는데 구데기 생겨도 써도 됩니다. 좀 보기가 세려서 그렇지만 일단은 그도 내버리든지 살충제를 좀 뿌리든지 해가지고 잡고요. 절대로 이 뚜껑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음식물 액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깻묵 액비하고 음식물 액비를 6대씩 예,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을 또 주면 됩니다. 우리가 화학 비료 안 쓰고 화학 농약 안 쓰면서 농사를 쉽게 건강하게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은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심을 올리는 거죠. 땅심을 올려놓으면 농사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비를 넣고 미생물을 투입하고 매일 물을 주면서 이렇게 토양을 만들면 한 2주 이상 지나고 3주 정도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땅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일주일 후에 한번 보시면 아마 직접 지금도 그 퇴비 넣고 미생물 넣고 물주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늘을 심기 전에 내 땅이 변해 있는 데 대해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그래서 다들 퇴비와 액비만 가지고 얼마든지 건강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덮어놨던 비닐들을 걷어내고 액비를 두 가지를 또 첨가를 해서 물주기를 했습니다. 또 매일 물주기를 하다가 또 화요일 되면은 비가 온다 하니까 비 오는 날은 또 하루 쉬고 그렇게 하면서 한 2주 이상만 밭을 만들어 놓으면 멋진 토양이 될 겁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